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지수는 조정 중에 있지만 낙폭 과대했던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키 맞추기성 반등이 진행 중인데 그중에서 5G 장비주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지난주부터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시장은 뚜렷한 호재 또는 악재가 없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 이후 방향성 탐색 구간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그동안 지수 상승의 주역이었던 외국인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고 환율도 다시 1350원대까지 반등한 점도 지수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배수가 11배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어 과거 평균 대비 높다는 점은 지수 상승의 부담 요인입니다. 지수가 조정 양상에 진입하면서 지수 관련 대형주는 약세로 전환되었고 바닥권에서 순환매 양상으로 반등하던 개별 종목들은 아직 반등 추세를 이어나가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게임, 엔터, 바이오, 5G,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이 중 5G는 길게 보면 2020년 하반기부터 하락 조정을 시작해 올해도 코스닥 대비 훨씬 큰 하락을 기록한 대표적인 장기 낙폭 과대 업종입니다. 5G 장비주들의 주가 및 실적이 부진했던 원인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통신사들의 투자가 보수적으로 집행되면서 신규 장비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역별 리오프닝이 진행되면서 북미 위주로 현재는 5G 투자가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것이 고정형 5G 통신인데 주로 집에서 직접 제공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통신 인프라가 발달하지 못했거나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작년까지 시장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북미 지역 위주로 연평균 60% 이상의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장비 매출 역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정형 5G 시장 성장 외에도 프라이빗 5G 특화망 사업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5G 특화망 사업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건물이나 토지 및 공장에 5G망을 직접 구축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향후 빠른 5G 기술을 통해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공간 구축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새로운 기술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을 통한 또한 최근 정부는 국내 통신사에게 할당했던 초고속 5G 구현이 가능한 28GHz 대역을 두 개사부터 해소했는데요. 주파수 할당 시 목표였던 기지국 설립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예를 받은 SK텔레콤은 6개월을 유예받았는데요. 남은 6개월 동안 추가 기지국 설립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28GHz 사용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 내년에 추가로 3.7에서 4GHz 주파수를 다시 배분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통신사들의 추가적인 기지국 설립에 따른 장비 종목들의 실적 수혜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만 본다면 통신사업 장비 업종 등 내 종목들의 실적은 극과 극을 나타내고 있는데 국역세가 다변화되고 있고 미국 시장에 특화된 종목들의 실적은 매우 좋게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신 장비 업종 내 종목들의 주가는 상승 구간으로 진입한 상태인데 시총이 큰 대형주는 공매도 청산인 쇼커버닝성 매수세 및 향후 실적 호전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실적 호전 종목은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이러한 현상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장비 업종 투자는 한 종목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실적 및 낙폭과대 종목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 중에서 5G 장비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먼저 실적주로는 HFR을 꼽아봤습니다. HFR은 지난해 추주를 바탕으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73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실적 전망도 긍정적인데요. 미국향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 지속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 주도의 국내형 5G 특화망인 이음 5G 관련한 수주가 기대되고 글로벌 5G 특화망 구축에 따른 수주도 이미 일부 확보하였기 때문에
특화망 구축 분야가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가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 6배 초반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추정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낙폭과대주 중에서 KMW를 선택해봤습니다. KMW는 2020년 9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기록해서 현재 10월 중순 기록한 바닥 대비 27% 지금 주가가 반등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고전 대비로는 68%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KMW 실적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국내 5G 추가 투자 시 이익 개선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 하락에 따른 수급이 비어져 있어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쇼커버로 추정되는 순매수에 주가가 탄력적인 반등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있어 5G 업종 내 낙폭 과대주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HFR과 KMW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